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예.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 그죠. 뉴턴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문화일보 기사이고요. 뉴턴 대단한 분이시죠. 뭐, 우리, 중력에 관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 뭐죠. 예. 가속도, 작용, 반작용, 이런 거, 그죠? 그런 법칙 같은 거에서. 아,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미분, 적분, 그죠? 그런 과학 개념도 사실은, 이분이, 뭐, 발명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수학에도 능하셨던 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도, 그죠? 프린키피아 메스메티카였나? 그죠? 뭐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뭐, 이런 것을 남긴 분인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입만 아프고, 다 알려진 업적입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 대단한 분이고요. 그쵸? 근데 뉴턴에 대해서 또 알려지지 않은 면도 많아요. 근데 뉴턴이 사실은, 연금술 같은 데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에 와서는 비과학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야에도, 그쵸?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또 이분이, 예. 노트가 발견됐는데 세상의 종말을 계산하고 있는 노트다라고 하는 저 계산에 능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노트가 지금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경매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참 지금 보면은 참 할 짓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매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죠? 인간은 참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죠? 예. 볼까요 한번. 만유 인력의 원리를 제시한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노트가 경매에 나와서 수억 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와, 뭐 그 정도 가치를 하죠, 하겠죠. 뉴턴의 노트인데, 그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6일, 이게 2020년 지금 12월 6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성경의 비밀을 풀려고 노력했던 뉴턴의 미발행 노트가 대단하네요. 소도비 경매에 나와서 수억 원에 팔릴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경매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168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노트에는 피라미드 속에 숨겨진 성경의 비밀을 풀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시간을 알아내려던 뉴턴의 연구 노력이 담겨있다. 그런데 뉴턴이 뭐지, 유니테리언 종파였나? 조금 특이한 기독교 뭐 그런 거 종파였다고 했던 걸 제가 그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지구가 멸망하는지, 그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 나올지, 그죠? 뉴턴은 또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는데 온 힘을 쏟았다. 야, 참 별거에 다 관심이 있었네요, 그죠? 그는 이집트인들이 지구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피라미드를 통해서 지구 둘레를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신비주의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에 뉴턴이 이런 데 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그런 간접적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참 재밌습니다. 뉴턴 사후 200년 만에 발견됐던 이 노트는 그의 애완견 다이아몬드가 장난을 치다가 초를 넘어뜨려 주변부가 불에 탄 상태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지? 이야, 신기하다. 소도비 관계자는 뉴턴의 노트는 피라미드와 세상의 비밀을 풀려 했던 그의 노력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이라면서 노트에는 솔로몬 신전의 크기를 측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야, 이 사람의 진짜 지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나? 대단합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그는 뉴턴은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성서에 나온 세상의 종말 시점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가 피라미드 연구에 관심을 기운 이유라고 말했다. 진짜 신비적이네요. 어떻게 그 성경의 비밀을, 그죠? 그것과 연관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참, 그런 발상도 참 독특하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뉴턴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유물 하나, 그것이 경매에 수억 원에서 팔렸다. 이런 거를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예,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